오늘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얘기하다가 끝내자. 그냥 끝내기 너무 아쉬우니까. 저도 게임 한판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니 저는 그냥 안 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해도 됩니다. 아, 그래. 의리상 신맨님 하나 깨는 건 해보죠. 왜냐면 어차피 VOD는 잘 나올 거고, 신맨님은 그냥 보너스 게임 같은 걸로. 아니 그냥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우리 충신들밖에 안 남은 게 12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아, 끝난 거구나.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냥 볼 사람들은 보고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이러면 아, 근데 되니까. 저 이거 너무 여유 있게 깨요. 그냥 옆에 앉아 계세요. 여러분, 제가 뭐 할까요? 여러분이 골라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왜 아무도 제 팀에 안 쳐? 신배님의 버튼 하이퍼 모드 보고 싶다. 하이퍼는 너무 힘들 텐데. 하이퍼? 어. 왜 이렇게 나는 고생하는 것만 시키려고요, 다들? 잠깐만. 바로. 얘로 할게, 얘로 그냥. 고! 나 얘 안 하려고 그랬거든. 오케이, 고. 얘로 할게. 오케이. 깨봐. 못 깨면 진짜 병신. 그래. 내가 그냥 병신이다, 이제. 알았어. 진짜. 아이, 왜 이렇게 징징거려? 그냥 해! 징징거리지 좀 마! 빨리 해! 아무거나 골라! 아, 이제 무섭다고 징징댈 게 없기. 알았어, 이제 무조건 알았어. 그냥 하기. 알았어. 근데 뒤럽게 없네. 고고고! 자, 신메님의 오늘 마지막 도전. 네. 마지막 이거 이유는 마지막.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제 진짜. 없어. 마지막 도전이고요. 아, 자기가 하이퍼 모드로 깨는 걸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못 깨면은 아니 진짜 여러분들. 이젠 변명 안 하게. 아니 난 솔직히 인간적으로 초반에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너무 안 좋게 나오긴 했거든요 지금. 그거랑 상관없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난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나도 집에 안 가고 신메님 거 보는데요. 사실 우리 애청자들 중에 한 70명의 마음을 난 알고 있어. 뭔데? 신메님이 실패하면 놀리고 싶어 나와 있는 아니야, 이거는 저분들이 이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기는 걸 원하시는 거야. 오, 진짜요? 예. 네. 아, 나만 썩었구나. 난 놀리려고 너만 개 남아있어요. 썩었어, 너. 나는 지금 신메님이 실패할 걸 기대하면서 놀리려고 남아있어. 아, 너 진짜 완전 여러분, 썩었어. 여기서 그러면은, 그래, 신메한테 칭찬을 해주고 싶은 파와, 신메를 놀리고 싶은 파로 나뉘자. 넌 숙성이야, 숙성, 넌. 숙성? 어. 숙청이 아니라? 바보 아니야? 썩어서 숙성됐다고. 야! 타사님 너무해? 여기서 신메님 놀리는 사람 없어요? 나만 놀릴 거야. 다 그러면은 신메님 죽으면 다들 안타까워하도록 해요. 아, 미모스님. 타샤님이 뭐라고 할지 궁금해서 기다리는 아. 중이에요. 솔직하다, 솔직하다. 오케이. 아, 이거 뭐야? 징징대지 마. 그지같이 나오면 그지같이 나온 상황에서 하는 아니 거지. 비둘기 가면 십자가 못 가잖아. 아 십자가 그냥 그 신메님 좀 앞으로 앉아요. 신메님이 머리를 자꾸 잘라요. 아 성경책 못 하자. 아니 남아 있잖아. 자 여기 표 있어요. 표 보고 하세요. 여기. 아 나와. 자 검은 심장은 채찍이고요. 아니 비둘기밖에 못 네네. 가요. 비둘기. 아이. 네. 징징맨이 징징맨. 야 누가 징징맨이라고 그랬어? 징징맨 안녕하쇼님. 근데 안녕하쇼님 초면이야. 안녕하세요. 새로운 패밀리예요. 신맨님을 알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닉네임인데 우리 방송을 새벽 2시까지 보고 있어. 저 덜렁당 패밀리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길 없는 길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명필은 붓을 점점점점 뭔지 알죠? 알지. 이 게임에서 그런 거 없다고. 그치. 조합이 전부라고. 원래 막 그런 거 탓하는 거 아니지. 부탁하는 거 아니지. 평소에 타선님 한매 친거 맞냐고요? 많긴 하겠지. 내 바둑을 안 봤나? 고급 오레님이 신메님께 힘나는 말 한마디.
신매님 무려 130명이 나가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신기하다. 제가 뭐라고? 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송 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깰게요. 깬다. 놀림은 놀림이고 비웃기는 비웃기는. 어 나는 지금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게 어린 아이들이 서로를 놀리는 것처럼 네,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세수 없이 정말 내 많은 놀림을 받았지만 그거를 뭐 뭐랄까 신매님한테 이제 거울 치료를 하는 중이에요. 오. 신매 닭콩님 닭콩님 저기 읽어보세요. 저기 닭콩님. 게임 못해도 따라갑니다. 그쵸. 아 닭콩님은 신매님을 사랑해요. 어 불곰님이 사사님처럼 깰 수 있을까? 와 닭다리도 안 나. 아니 초 때 4개 깼는데 이게 뭐야? 하이퍼에서 원래 잘 안 나오나? 아 네 용미르님 저 깼어요. 오늘 31부까지 갔습니다. 신매님 파이팅! 그래요. 네 아까 깼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못 깬 사람 거 보고 있어요. 아 여기서 비둘기 사면 안 돼. 어우. 아 비둘기 신매님 이제 하이퍼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좀 이제 노멀은 그냥 할 수 있어서 하이퍼 모드 한다고. 아 나 물 좀 가져올게요. 금방 올게. 어디 가? 놀릴 거 다 놀렸냐? 어. 아 힘들게 나왔다. 다행이다. 게임 템포가 빠르니까 이게 실수도 더 하게 되네요. 어우 이게 쫓기는 기분이야. 어우 빡세. 하지만 제가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근데 진짜 신명님 네. 이거 방송 정말 신기한 게 원래 신명님이랑 진짜 37개 안 봤잖아요.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로. 네네. 근데 지금 사람들이 보는 거는 신명님이 방송하는 게 재밌다는 거야. 용기를 가져요. 신명님도 할 수 있어요. 신명님도 하실 수 있어요. 진짜 방송하실 수 있어요. 파이팅. 돌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내가 이게 내가 나 즐겁자고 얘기하나 그 뭐냐 여러분들 즐거우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막 이런 개그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어 뭐야 어 타샤 되게 재수없다 재수없는 여자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안 하지. 내 이미지도 있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거 장난이라는 걸 알고 오 구슬 오 번개 반지 오 번개 반지 아니야 빛의 반지 오케이 번개 꽈르릉 오 번개 팔 오 이제 좀 더 손쉽게 사냥을 할 수 있어요. 장난인 거 알잖아. 나는 내일부터 장난 많이 쳐야겠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장난을 치는 사람만 재밌어요. 나도 장난 많이 쳐야지. 예민하네 화났네 장난인데 왜 그래 진지하게 굴지 마 알아요? 신매님? 시끄러워. 아무튼 내가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이거를 하는 거지 사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하지. 다들 즐겁게 다 알죠? 그냥 재밌게 보고 있는 거지. 나만 즐겁지 않죠? 원래 아까 내가 왜 울었는지 알 것 같아요? 신매님도 울면 내가 그만할걸? 근데 진심으로 울어야 돼요. 울게요. 가짜 울으면 안 돼.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 사람이 가짜로 우는 건지 진짜로 우는 건지. 근데 나 잘하고 있지 않아요? 아, 신메님 게임하는 거 안 봤어요. 너 누나 너 사람들이 나 욕해놓. 진짜 안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 욕한다고 그러다. 채팅창 보면 사람들이랑 놀고 있었어요. 아니 이거 이것도 게임도 봐야 되긴 하지만 나는 방송을 하는 거니까 신메님이 이제 방송에 집중, 아,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 난 사람들이랑 놀고 있었지. 야, 너 혜민이 못지 않구나. 아니 여러분, 내가 신메님 방송 게임을 열심히 보길 바래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길 바래요. 신메님 게임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걸 바라잖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 거지. 아 인연이 안녕히 주무세요. 지금까지 당한 거 복수하는 느낌이라고? 아니에요. 이만 하면 다 복수한 거 같은데. 와 근데 이거 시간 진짜 안 간다. 이게 하이퍼 모드네. 왜냐면 지금 아직 8분이에요. 8분. 두 배는 피곤해. 열심히 소통하면서 놀려주래요 신부님. 아파트 신 다시 연락하자. 누구한테 배울게요. 누구한테 뵐게요. 누구한테 뵐게요. 오케이. 에이, 저는 저 방송할 때 제일 신나요. 남의 방송할 때 별로 안 신나. 이보스님이 타샤님 방송에서 이렇게 신나신 거 처음 봐요 라고 이야기를. 내 방송이 제일 신나. 남의 거 보고 있는 건 싫어? 제일 힘든 게 남의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띄워줘야 하는 거 있잖아, 리액션 하는 거. 네. 그게 제일 힘들어요. 난 내가 빛나는 게 제일 좋아. 오. 바닥에 깔리는 거 싫어. 날 주인공을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사실 바닥에 깔리는 게 좀 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재능은. 아! 선배님 소리는 소리만 내니까 차라리 그럼 이거 해줄까요? 이거 할 때마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 주문석받기 원래 뭐지? 주문석받기? 어. 주문석받기가 뭐죠 여러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보여드릴게요. 머리가 멍하지? 성경이다. 성경? 없어. 검은 심장은 채찍. 없어. 날개. 없어. 없어요. 주문석받기로 갈게요. 그래요. 아 비둘기랑 합쳐가지고 하나 나오면 그 다음에 성경을 가려고? 어, 될 것 같아요. 오 멀리 보시네. 그러네. 이래서 비둘기 두 개가 좀 빡세네. 왜냐면 비둘기가 일단 합쳐져야지 칸이 나오니까. 사실 하이퍼니까 나 비둘기 안 먹으려고 그랬거든. 오오 지팡이 근데 지팡이가 책이니까 이거 지팡이 합치면은 레벨업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레벨업해서 지팡이 나오면 좋겠다. 그럼 저 상자를 딱 먹으면 딱 끝나고. 오 딱딱딱딱 끝나고. 아 안 나왔어요. 오오 와 진짜 나와야 되는데. 진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줄 거예요.
나와야 돼. 진짜 나와야 돼. 진짜 나와야 돼. 오 미친 언니다. 진짜 나와야 돼. 진짜 나와야 돼. 진짜 나와야 돼. 어 근데 주머니지가 이 말했는데 하이퍼모드라 태문이 더 안 좋은 건가? 일부러 그렇게 나올 리 없겠지? 모르겠어. 근데 좀 되게 나쁘게 나오는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원래 이거 해본 좀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까지 잘 안 맞게 나오기 힘들지 않은데 조금 그게 있나? 근데 어쨌든 뭐지? 내가 재수가 더럽게 없나? 그럴 수도 있고 하이퍼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안 나와. 저거 와. 나와야지 올리지 레벨업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네 지금 뱀파이어 서바이버 방송 중이고요. 하이퍼 모드로 지금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11분 지나가고 있어요. 그냥 운이 오빠님이 그냥 운이 없는 거예요. 네 대서양 고등어님 그 저 깼습니다. 지금은 신매님이 하고 있고요. 저 안 하고 저는 여기 있고 신매님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이퍼 모드여가지고 좀 어려워요. 아 뭐야 안 나왔어. 아니 그게 풀... 문제가 아니라 잠깐만 하이... 안 돼. 풀로버도 안 돼요. 갑옷 그냥 갑옷 아 완전 망했다. 아 그냥 운이 없는 거다. 어떻게 아니에요 괜찮아. 뭐 하려고? 풀버거 오늘 아니야 이번 판 포기하지 않겠어. 근데 이미 두 칸이 이제 큰일 났다. 아 그래도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라도 내가 어? 열심히 하겠다. 올. 아 이거 꼭 깰게요. 하지만 미보스님은 타자님이 신매님이 실패하고 나면은 타자님이 뭐라 그럴지가 궁금해서 보고 있다고 했어요. 아 나 진짜 깨볼게. 어 진짜? 나는 신매님이 언제 죽을지 기대하면서 보고 있긴 미안해요. 너무너무 깐족되고 싶어서. 근데 진짜 깨면 레전드. 정말 인정한다 이거는. 20분 지나서도 지나서도 계속 게임하면 진짜 이거는 인정. 오 고급오렌지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화이팅이라고. 오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민님 숫자도 많아졌어요. 뭐 깨면은 뭐 안 좋을 때도 깨는 거고. 어 그리고 지금 시민님 네.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뭔데? 시청자 수가 늘었어요. 늘었다고? 어. 아니 여러분 안녕. 새로 들어오신 분들 안녕. 네 하이퍼 모드가 좀 볼만하네요. 이게 그리고 게임하는 거 옆에 보면 되게 잘해 보여. 막 프로 게이머 같아. 사람들이 좀 신기해서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막 우르르르 되니까. 와 진짜 시청자 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뱀파이어 서바이버. 하이퍼가 스피드해서 재밌다고. 애들이 진짜 좀 빨리 달려오긴 한다. 아 피곤해 이거. 오 하이퍼로 깰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46명 보고 있어요 지금. 힘내요 신배님. 원래 방송할 때 여러분 그게 있어요. 방송할 때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진짜 힘나고 태민도 올라오고 힘나거든. 그럼 그럼 오락실에서도 막 뒤에서 사람들 쳐다보고 있으면 맞아 지금 신배님 오락실로 치면요 신배님이 스트리트 파이터 하고 있는데 뒤에 146명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형 춘리로 짱 잘해. 신배님 어렸을 때부터 일단 좀 해왔다. 누가 게임할 때 146명 쳐다본 적 있어요? 146명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해서 인생에서 최고야. 여기 하이퍼모드하는 용자가 있다고 소문났나 보네요. 아 근데 닭콩님이 와 이거 이러고 못 깨면 좀 창피한데. 야이씨 칭찬을 해줘야지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사람들이 어 하이퍼모드 깬 사람이래 저거 깼네 와 저 사람 깼네 어 저거 깬다고? 어 진짜? 우와 저걸 깬 사람이 있어? 이러고 다들 몰려온 거지 이러고 와 저 사람 오늘 저거 깼네 갑자기 뒤에. 너무 부담돼. 갑자기 급격히 부담돼. 우와 저 사람 왜 이렇게 잘해? 우와 자네 장난 아니다 막 이러고 보고 있는 거지 뒤에서. 아 근데 너무 그렇게 부담 안 주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진짜 150명 했어. 어? 지금 친구한테 야 여기 야 저쪽에 게임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하라고! 저 사람이 나 하이퍼모드를 깼나 그랬대. 어 진짜? 어 빨리 와서 봐봐 일로와 그래서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원래 소문이란 게 저는 하이퍼모드를 오늘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 하이퍼모드에 도전한다고요? 라고 또 옆에 사람이 얘기하고 그 다음 사람은 어? 하이퍼모드 한대 그래서, 어? 하이퍼모드? 어? 저도 하이퍼모드를 깰 수 있대 그래서, 어? 오늘 하이퍼모드를 깬다고? 아 이미 한번 깼대 아 진짜? 아 저 사람 고수래 아 하이퍼모드를 언제나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 사람은 그냥 무조건 깬다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소문이 그래가지고 심해님이 뱀파이어 서바이벌 쌍코수가 되는 거지 원래 소문이 그래요 좀 조용히 해 시끄러 네가 제일 힘들어 오늘은 반드시 아! 제목이 신메님 뭔지 알아요? 뭔데? 오늘은 반드시 깬다 이런 씨 빨리 바꿔 하이퍼 모드입니다 여러분 뱀파이어 서바이어 장인 네 이거 뱀파이어 서바이어만 하이퍼 모드래요 여러분 이 범파이어 서바이버 40년 경력의 장인 신메님이 오셨습니다 네 요걸로 오늘 깰 겁니다 40년 동안 이 게임을 한 기분은 어떤가요 신메님 뭔 말을 해야 되냐 40년 동안 이 게임을 즐겨오신 네 장인 신메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온 사람은 하이퍼모드 오늘 무조건 깨는지 알겠네라고 이러면 방송도 못 끄죠? 아 근데 제가 깐주 때문에 어 뭐야 와 진짜 운 안 좋다 하나 남았는데 조합템이 없어 어떻게 심했님 진짜 이거는 우습게 아닌데? 아 나 여기서는 난 여기선 깐주 못 되겠다 진짜 와 어떡해. 와. 잠시만요. 신메님, 멘탈. 세 개 다 후반 가면 못 쓰는 거야. 그나마 그냥 기본 훈련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면, 어트랙티브는 나중에 이렇게. 아이템 먹을 때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어요. 살짝 딱 얘만 먹어, 치킨만 먹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것도 막 딸려올 수도 있고 이쯤 되면 방송 튕긴 척 코드 뽑으셔도 날개나 붉은 심장 중에 하나 골라야 될 것 같아. 아. 어트랙티브는 아니야. 붉은 심장으로 가겠습니다. 아, 25분 넘어가면 마그넷이 그나마 필요하대요. 후, 잘해봅시다. 신민이 조금 짠해지긴 했어 지금 아 이 정도면 좀 다들 이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짠해졌다 발로 멀리서 딸깍 발꼬락으로 딸깍 신민이 저기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아니 괜찮아요 깰게요 깰게요 혹시 깨 콘센트 끄는 걸 원하시면 한쪽 눈을 찡긋해주세요 이해합니다 라고 언니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깐죽대고 있는 동안에 벌써 16분이 넘었습니다 오 잘하긴 하네 좀 치네 인정해주마 나는 이미 클리어한 사람이지만 아직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보니까 되게 가상하네요 나 이제 깐죽 찍지 말까요? 어? 깐죽 아니 네가 말까요? 말하는 게 나아 왜요? 말을 못하니까 아니 한번 진짜 알았어요. 깨보려고 오. 근데 진짜 이거 뭔가 이왕으로 깨야 된다 20분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아 이게 검체를 조금만 느리게 먹으면은 해방이야 오! 이 쓰레기들 씨 이게 맞나? 속바퀴. 잠깐만 이게 뭐랑이었지? 잠깐만요 속바퀴가 아 이거 없구나 성경책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그 세 개는 없네
나중에 비둘기 합쳐지면. 근데 비둘기 진짜 죽어라 안 나온다. 성룡. 성수책에 마늘 안 먹을 거니까 됐고. 칼. 성룡이 낫지 그래. 그치. 빈책. 어차피 뭐 다 올릴 거긴 한데. 또 다시 또 레벨업 레벨업. 오케이. 이제 빈책. 어차피 지우시는 건 다 해야 돼요 다. 하, 아니 비둘기 누가 다 잡아갔어요? 어디 갔어? 아, 왜 안 나오지? 그래도 이게 있으면 조금 나아질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화했습니다. 좋아요. 혹시 지금 신배님 만렙인 거 없는 거죠? 무기 중에. 네, 먹었어요. 뭐.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거지? 네. 아니 내가 조합템 먹은 게 없어 지금. 아니 마법봉. 마법봉은 아직 안 된 거지. 마법봉 아직 안 됐을까? 아 마법봉은 레벨 이미 했어요. 아 했어요? 네. 진짜 없네. 나 비둘기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이상 나는 미래가 없어. 와, 나왔다. 어우 다행이다. 비둘기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는 신배님 사람들이 이 화면이 너무 신기해서 보고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서 146명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게 진짜 실제로 구독이랑 좋아요를 말하면 사람들이 많이 눌러준다고 하더라고. 비둘기 눌러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면 좀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내일은 또 재방송이에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오늘은 마무리로 신매님 하이퍼 모드 지금 깨고 있어요. 파이어캐치 방송 나중에 알림 설정 해주시면 내일 방송할 때 알림이 딱 가요. 내일 저녁에도 아마 한 저녁 9시 정도 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팅 치면서 보면 더 재밌으니까 채팅도 많이 많이 쳐주시고요. 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어느 정도 된다. 자, 이제 레벨업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오, 검은 비둘기! 오케이. 하얀 비둘기! 검은 비둘기 먼저. 오케이. 이제 비둘기 잘 나온다. 왜냐면, 만렙된 것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검은 비둘기 먼저 만렙 시키면, 그나마 또 확률이 줄어드니까, 검은 비둘기 만렙 파고, 그 다음에 하얀 비둘기로. 상자 늦게 먹는 이유가, 만렙이 비둘기가 8렙 되고 난 다음에 두 개가 이제 합쳐지려면 상자를 먹으면 합쳐지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만약에 지금 검은 비둘기 8렙 됐어요. 그리고 흰색 비둘기로 8렙 된 다음에 둘이 그때 합쳐지는데 상자를 먹어야지 그때 조합팀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전에 먹어버리면 그냥 비둘기 아이템이 비둘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먹어야 돼. 아껴뒀다. 오 레벨업 한 번 더. 이번에 비둘기 흰색 비둘기 7렙인가? 조금만 더 먹으면 돼요 신배님. 이미 너무 강한데요 신배님? 하얀 비둘기? 아주 5렙이네. 좀 더 나아. 아니 20분도 안 됐어. 강해봤죠 뭐. 무지개 비둘기 나오면 진짜 세요. 비둘기가 좀 세긴 세요. 여기 나오는 애 중에 거의 제일 세요. 비둘기. 아 제발 비둘기라도 좀 나와라. 이번에 나올 거야. 지금 계속 비둘기 나오고 있어. 조심. 오! 보스. 오! 야! 애들 너무 강하다. 오! 비둘기야. 아래로 가면 왠지 에너지가 너무 낭비되는 것 같으니까 어느 정도 떨어진 비둘기야. 미친 여자만 주시면 돼요. 오, 하이퍼 모드도 되게 재밌네요. 아 근데 신배님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와 존나 빨리 날라와. 저 뭐야? 닭콩님이 남은 게 조합템이 어차피 비둘기 하나밖에 없어서 상자 지금 먹어도 될 것 같대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조합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하나 비둘기가 비어버리면 칸이 하나 비면은 그 다음에 환경책 먹으면 하나 더 할 수 있으니까
항상 하나 정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신맨님. 응. 상자 먹읍시다. 어, 비둘기, 비둘기. 상자 먹자. 오! 됐어, 됐어! 상자 먹어, 먹어, 먹어! 비둘기! 무지개 비둘기! 나왔어, 이제. 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오면 진짜 제가 무지개 피들 쏘거든요? 진짜. 이게 아이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 반갑다, 비둘기야. 대박! 이제 무지개 색깔로. 저 뭐야, 저게! 폭죽, 폭죽이야, 폭죽! 와, 좋습니다. 무지개 비둘기 이제 나왔고, 좀 더 신맨님 쉬워질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가입하는 사람 많아졌으면 좋겠다. 진짜. 십자가. 어, 161명! 신맨님 161명. 신맨님 인생 최고의 숫자. 진짜, 진짜. 힘내요, 힘내요. 인생 최고의 숫자? 어! 신맨님이 지금 스트리트 파이터 하고 있는데, 뒤에서 출리 응원하는 사람들이 161명인 거야. 내 출리는 지지 않아! 진짜 진짜 게임하는데 그만큼 뭐 지켜본 적 없잖아요. 없어요. 어, 소외받는 인생이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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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제 상자 어차피 하나만 남기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아, 어. 이거 나오는 애 잡아서 먹어도 돼요. 왜냐면 이제 성경, 나와라. 성경책, 성경책, 성경책. 막판에 운이 좀 터지나? 성경책. 아, 근데 이건 무조건 강제로 먹겠는데요, 주민님? 가만 있어 봐. 안돼, 문제. 어? 오, 다행이다. 아니 아니야, 근데 아니야, 다 심장이랑 아 그러네. 있던 거 아, 상자 먹으면 안 되겠다. 미안해 미안해. 상자 먹으면 안 되고 레벨업이라도 골라야 돼. 절대 먹으면 안 돼. 너 일부러 그랬지? 아니요, 저는 신민님의 우승 원합니다. 나 빌런 아니야. 근데 있는 것만 나올걸요, 상자에서? 160명이 지켜보는 3,900원의 남자래요. 아, 이거 실수 먹었다.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레벨업 하면 레벨업 하면 그래서 어, 조심 조심. 안 나왔어. 안 나왔네. 아, 채찍. 채찍하고. 채찍이냐 성경책이냐인데. 어. 아, 채찍하고 검은 심장이거든요. 근데 안 돼 안 돼. 없어 없어. 아니에요, 성경책 먹어야 돼. 성경책. 어. 성경책 나올 때까지 기다려. 자, 레벨업 하자. 레벨업 하면 지금 좀 안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후반에는 되게 많이 레벨업 될 거니까. 오, 미친 여자 들려. 아, 상자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나오네요. 갖고 있는 것만. 아, 그렇구나.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쿠님. 오, 업글 해야 돼, 업글. 지금 신맨님 불빠따도 괜찮아요. 불빠따도 괜찮고. 불빠따는 옛날에 업글에 있었어. 아, 아 그러네? 응. 근데 저 나뭇잎은 왜 남아있는 거야, 아직도? 그래, 남아있어요? 나뭇잎 원래 업그레이드 해서 남아있어. 오, 나뭇잎 마법봉도 저 업그레이드 됐고. 성경책밖에 안 나왔네. 아니면 장갑이니까 단검? 단검? 아니, 성경책 할 거라니까. 아니, 만약에 안 되면 마늘이나 단검이나. 오, 십자가는, 십자가는 안, 안 돼요. 클로버랑 해야 돼서. 다행이다. 어, 아, 나왔다. 어, 뭐야? 와! 저거 해야지! 오! 아, 저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구나. 어, 무지개 비둘기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최강이야. 미쳤다. 아니, 저게 뭐야? 파... 이게 만약에 하나가 비둘기가 아니었으면 그냥 포기했으면 되고 100% 먹기거든. 근데 비둘기라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야. 와, 저 파괴자 장난 아니다. 미쳤다, 미쳤어. 헐. 와. 오. 아니, 아니, 아니. 어. 오케이. 오, 이제 애들 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오, 조심 조심 조심. 위에 십자가 있으니까 신배님 위급상에 신으시고요. 네네. 레벨업. 어. 대소영 고등어님이 상자 많은데 상자 몇 개 까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게요. 어, 어떠신가요? 할 거야. 그치, 상자에는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게 있는 아이템 중에서만 나온다고 했으니까 굳이 막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한 걸로 먹게 될 거라고. 오른쪽 상자 먼저 먹을 거예요? 왼쪽 상자 먼저 먹을 거예요? 좀 위기해요. 오,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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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오케이. 먹어보자. 오케이. 와. 어,
이제 바이블만 고르면 30% 줄 수 있다고. 맞아 맞아. 조합템 하나만 더 나오면 돼. 아 여기선 안 나오고. 어 비둘기 나왔다. 어, 비둘기 나왔다. 오 좋다. 오 좋다. 상 잘 먹었다. 어 오히려 잘 먹었다. 좋아 좋아 좋아. 상자 하나만 남기고 다 먹어버려도 되겠다. 지금 오히려. 오! 아 아직 안 나왔는데. 아 나이프. 나이프랑 마늘이 지금 다 조합템이거든요? 아 그냥 비둘기. 그래 비둘기 갑시다. 성경 나올 때까지. 어. 아 진짜 안 나오네. 도끼는 안 되고. 채찍도 안 되고. 아 이거 어떻게 채찍돼요. 아 건물이 있어요. 아 그냥 먹을 걸. 마늘이나 단거 먹을 걸. 이거 아예 안 먹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 어떡해. 아 아 그럼 이게 이렇게 배우네. 이거를 차라리 할 수 있으면 미리 하는 것도 좋다. 망했다. 마지막까지 이러네. 와 이렇게 된 이상은 보호막을 가져가자. 아니면 채찍을 위로 올리던가. 여기서 채찍 피해비 안 돼요. 근데 원래 조합이 안 되는 템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월계수가 막는 걸 아예 막아주거든? 월계수가 막긴 막아. 아 왜냐면 그러니까 월계수가 다른 거랑 조합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애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조합 못 하면 월계수 십자가 저 왼쪽이 오른쪽이 있었지? 십자가 어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어떡하니. 파괴자. 오 비둘기. 비둘기가 세요? 어 있다 저 오른쪽이지? 어. 잘못 봤나 이거. 저 위에 있어요 위에. 오 얘 저 위에 얘는 조심한데요. 오 25분. 아니 얘 지금 이제... 보스 때문에. 어. 오 보스 이 새끼 뭐야. 오. 와 뭐야. 하이퍼에서 이런 느낌이구나. 오. 잘 안 죽는다. 원래는 좀 잘 죽었는데. 아니 어 항상 먹어요 그냥. 이렇게. 와. 아. 30분까지 버티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네, 뱀파이어 서바이벌한 게임이고 꽤 재밌어요. 보호막 나왔어요. 오케이. 저 보호막은 그냥 쉴드가 생기는 거죠 신메님? 네 쉴드예요. 근데 없어지면 조금 있으면 또 생겨요. 상자 먹자. 아이고 나 지금은 먹자. 아 지금은 뭐 닭다리 먹으면 상관없어. 어. 조금 더 강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은. 별로 강해지는 것도 없어 이제. 아니 보호막이 좀 더 생기니까. 이게 그래도. 보호막이 생기는 게 아니라 보호막이 빨리 차요. 어. 그래도 하나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오케이. 오. 아, 벌써 위험해? 이제 4분대요 4분대. 아, 하이퍼무드는 어렵구나. 어 이제 얘네 나왔다. 어. 보스를 죽여야 돼, 보스. 보스를 잘 컨트롤하면서. 어 상자 나왔다. 오케이. 와, 저 비둘기는 그냥 미친 비둘기다. 아콩님 비둘기 딜 예쁘대요. 예쁘긴 예쁘네. 애들이 막 숨삭대네. 저 위기의 순간에 저 메달처럼 생긴 거 저 십자가 맞죠? 저 반짝반짝 빛나는 거. 오케이. 여러분 저 십자가 쓰면요 일단은 한 고비는 넘길 수 있어. 너무 힘들면 그때 넘기면 돼. 자, 마에 30분에 가까워지네요. 침밀 해가지고 한번 넘겨봅시다, 이번에. 진짜 이거는 인정이다, 인정. 만약에 넘기면. 상자 먹나요? 아직은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침밀님 골드랑 치킨이 아직 안 나왔어요. 와, 말로만 30분 깬다고 했는데 진짜 게임 깨나보다. 오, 아, 이거 보호막만 세지는 겁니다, 지금. 몇 렙이지? 지금 신민님 82레벨. 지금 82레벨. 지금 161분 보고 계세요. 왜 많이 본다. 어! 195명! 200명 가까이 보고 있어요. 신민님 화이팅. 저 위에 저거 먹으면 불로 우르르 할 수 있어. 저것도 남아있고 십자가도 남아있고 될 것 같아. 진짜 될 것 같아. 깰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 게임이요 조합 잘 가면 돼요. 근데 지금 신메님 하이퍼모드에다가 조합도 못 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지금 200명 보고 있어요 신메님 진짜로.
이제 잘 버티면 돼요. 잘 버티다가 위기 상황에 저 불로 저 위에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저 빵 같은 거 보이시죠? 저게 불이 막 나가거든요? 저거 하면 되고 오른쪽에 십자에 십자가도 뺐어요. 네, 여러분 노멀 모드 아니에요. 하이퍼 모드예요. 오. 그러니까 불빵이랑 목걸이 목걸이. 오. 비둘기가 지금 비둘기가 엄청나게 날개 짓하고 있어 지금. 진짜 진짜 장난 아니야. 제 여기 있는 인껏 정말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스들 나오기 전에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아니 보스들 이겼어. 나오면 이제 완전 달라. 자자자자 2분 남았어. 2분 2분 자 2분 2분도 아니야. 이제 1분 30초 남았어요. 1분 30초. 어 비둘기 똥꼬 찢어져요. 어. 29분 되면 불 껐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돼서 위기 상황이 오면 얘네 가까이 오면 될 것 같아. 수면이 짱이다 진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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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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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이거 유튜버 와 이거 진짜 하이퍼 모드로 깨는 사람 처음 봐요 저. 불 29분 때 불 드시라고. 위기 상황이 오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음악도 있고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여러분 1분 남았습니다. 1분 됩니다. 30분 이거 30분 되면은 깨져요. 어 50초. 어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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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오 비둘기 비둘기야 힘내라. 오 2분 30초가 고비라니까 조금 가까이 가도 좋을 것 같아. 약간은 약간은 오케이. 오 2분 30초 고비 고비. 불빵 어딨니 불빵 불빵. 오 어 힘내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자자자자 불빵 저기 위 왼쪽에 있어요. 저거 저거만 잘 위치만 기억하고. 오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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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두두두두두 41초 10초 15초 15초 어어 19 8 7 6 5 4 3 2 1 예! 와 와 진짜 어. 인정 오. 인정 진짜 진짜 어. 최고 존엄. 와 와 깼다. 와 진짜 와 와 이게 게임이지.